색깔이 너무 이쁘네. 색깔이 너무 이쁘네. 색깔이 이쁘고 뭐 칼라 완전히 칼라색인데 칼라.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솔바의 노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셰프로서 농부가 아닌 셰프로서 제가 오늘 뭔가를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 다들 뭐 이렇게 쌈채소를 쌈만 따서 쌈물 쌈채소를 따서 쌈밥만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쌈채소 일부하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재배하는 뭐 고구마라든가 그 다음에 비트, 자 여기 양파, 비트, 레드비트, 그 다음에 단맛 있는 자색고구마, 그 다음에 여기 미니 단호박, 이 샐러리, 그 다음에 여기 당귀, 아 이거 향이 좋죠, 이거 당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풍나물, 방풍 풍에 좋다는 방풍나물, 아 그리고 요거는 케일, 뭐 케일이야 뭐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뭐 젖근대, 아 젖근대, 그 다음에 여기 적잎들께 빨간색 잎대깔, 자 요건데 요거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뭐 마늘까지 한번 튀겨보려고, 마늘 뭐 튀기는 거 다 튀겨보는데 이왕이면, 자 요렇게 해서 원래 제가 이제 뭐 웬 농부가 뭐 요리냐 그러는데 우리가 음식점을 그래도 한 좀 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어설프지만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요리만 뭐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뭐 농사일 바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뒤지지만 그래도 뭐 또 새로운 발상을 갖다가 전문적인 셰프는 셰프 나름대로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1차 산업이잖아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잖아요. 짓는 사람이니까 또 전문적인 셰프보다 또 다른 요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튀기는 방법도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그런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직접 지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한번 요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추수만 하면 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추수 걷어들이고 그런 쪽만 하지만 우리는 뭐 쌈채소 같은 게 연중 재배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겨울이라도 우리가 또 새로운 요리를 갖다가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직접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농사를 친다. 저는 농부다. 농부인데 직접 농사를 지은 걸 갖다가 제가 요걸 갖다가 요리를 하는 거니까 아마 그래도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농부가 아닌 셰프로서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 튀겨보겠습니다. 다 튀겨보게. 자 여기 있는 거 쫙 다 튀겨보게. 자 일단 반죽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 반죽은 뭐 일반 그냥 튀김가루입니다. 튀김가루. 요거 얇은 거 누르고 깻잎이나 적잎들께 요런 거 튀길 때는 이제 요 튀김가루 요 하나만. 자 뭐 우리 양이 많으니까 뭐 그냥 다 우리 원래 손이 큽니다 이게. 또 왜 손이 크냐면 우리 또 농장에 또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이 해가지고 같이 먹고 또 막걸리도 한잔 먹고 뭐 그럽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금은 이 양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적당히 뭐 이렇게 간장 찍을 거니까 너무 짜지 않게 그치 간장을 찍어 먹을 거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는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간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물은 이제 반죽이 중요해요. 반죽이 약간 약간 질게 해야 돼. 질게 너무 되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 피가 두꺼울 수 있나? 그치 피도 두꺼워지고 얇은 맛에 그냥 살짝 아삭아삭 그 씹히는 맛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달구들이 그냥 네 마리를 이렇게 농장에서 풀어놨더니 계속 뭐 달라고 쫓아다니는 이놈들. 그지? 로아 뭐를 줘야 되나 저놈들? 뭐 밀가루를 줄 수 있고 이따가 저기 깻잎 하나 튀겨가지고 고구마하고 깻잎 튀겨서 좀 줄게. 쟤네도 진짜 자색 고구마 저기 튀긴 거는 되게 잘 먹어.
아 저기 그 찐 거, 찐 거는 쟤네들이 너무 잘 먹어, 되게 잘 먹어. 자, 이게 저 반죽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농도를 지금 이제 다 됐는데 한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쭉 흘러내릴 정도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튀길 때 튀겨서 이제 아삭아삭하고 그래. 자, 요거를 이제 냉동에 좀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약간 응고가 되면서 약간 숙성도 되고 응고가 되면서 이게 맛있어요. 자,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래, 요걸 하여튼 일단 냉동에 넣고 오겠습니다. 야, 지금 요 이제 재료 손질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놈 저거 달구수 저거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저놈 저거 내려가. 자, 양파는 이제 이렇게 일단 두껍게 해서 일단 하나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이거 해도 되겠네? 그래도 가운데 이쁜 걸로 가운데 해주세요. 이쁜 걸로. 또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니까. 세 개만, 세 개 이쁘게. 뭐 비트는 워낙 이게 천연 색소가 워낙 이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자, 약간 비스듬하게 썰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칼을 갈았더니 칼이 정말 잘 된다. 고구마는 워낙 딱딱해서 쓸기가 만만참. 자, 고구마도 이렇게 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호박. 자, 단호박도 단호박도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샐러리인데 샐러리도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튀기면 되잖아요. 이것도 살짝. 자, 이렇게 뭐 잎사귀하고 이렇게 같이 튀겨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당귀 이런 거 뭐 다 돼 있고, 여기는 뒤에 건 살짝 잘라내고. 자, 자 뭐 이제 이 정도면 뭐 손질이 다 됐습니다. 이게. 자, 이 색깔이 너무 이쁘다. 자, 이제 뭐 재료 준비도 다 됐고 반죽도 이제 꺼내 왔으니까 이제 튀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튀기는데 이제 온도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온도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걸 딱 이거 딱 넣었을 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온도가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양파를 먼저 제일 먼저 이 반죽이 너무 많이 묻히면 바삭한 맛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한번 넣고. 살짝 털어주고. 자, 색깔이 아주 뭐 이쁩니다.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단호박도 들어갔습니다. 단호박도 살짝 들어가고. 단호박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이거는 사실 금방 이거 양파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살짝만 튀겨줘도 군침이 막 도는데. 야, 깻잎은 참, 적색 깻잎은 참 맛있게 익네, 이게. 요리. 이제 적색 깻잎 한번 건져낼게요.
비트 헌내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기 비트를 안 튀겼으니까 비트하고 저 남은 거 자색고무하고 단호박 마늘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마늘. 자 일단 마늘을 마늘이 두꺼우니까 마늘을 먼저. 자, 마늘은 마늘도 튀겨질까? 응? 마늘도 튀겨질까? 튀겨지겠지? 지가 아 그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아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집게로 하나하나 해야지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그렇게까지는 한꺼번에 혹시 이거는 저기 마늘은 맛있을 것 같아 터지진 않을까? 글쎄 그러게 조심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양파도 뭐 한번 살짝 한번 튀겨봅시다. 그 다음에 고구마.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소금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려니까 제가 너무. 아, 미안해. 나 너무 크게 웃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내가 너무 크게 웃어서 보신 분들이 놀리지 않았을까? 할 수 없죠. 원래 그런 거. 웃는 거는 좋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도 이제 딱 넣고서 아우 비트는 딸이 잘 끝내줘요. 아휴, 여러분들 비트를 갖다가 다. 응? 근데 우리가 이거 부침개를 하면 맛있잖아. 비트는. 아 참. 어제 건가? 그 우리가 그 고추 삭히는 거 해가지고 내가 올렸잖아.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 아휴, 진짜 이거 실질적인 댓글이야. 어떻게 달았냐면. 참, 농산물 판매하려고, 참 너무 처절하리만큼 애쓴다는 거야. 우리 고추는 판매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왜 저렇게 달았지? 그래서 귀농구전 내가 그래서 참, 그것도 그렇고, 뭐, 모두 그렇고 그러면서, 참 애절하게, 판매를 하려고 길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추 농사를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저는 귀농 9년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없어서 못 파는 게 더 많지 있는 거를 막 못 팔아 갖고 막 판매를 못 해서 재고 남는 거는 없지. 우리는 없었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뭐 좋은 정보건 어쨌든 내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올리는데 그거를 또 그런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있구나. 그럼. 그런 분이 있더라고. 또 한 분은 댓글 내가 다 읽어보고 요즘엔 댓글을 달아. 댓글 달고 아니면 그냥 바쁘면 이제 좋아요만 하는데 한 분은 저기 그 외국 생활을 갔다가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리워서 이제 한국 이런 유튜브 그런 거를 많이 본대. 그다음에 항상 고추장이건 된장이건 고추절임이건 이런 거를 전통적인 거를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그렇게 해 먹는다 이거야. 근데 내 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다는 거야 기분이 한국이 그립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고추절임이거든 고추절임 할 때 이제 고추 제일 끝에 끝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요지로 이렇게 구멍을 내면 고추 끝을 이렇게 딱 입에 넣었을 때 국물이 안 튀잖아. 입 안에만 튀잖아.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주셨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쭉 보면서 아이디어도 제공받고 나는 이제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 뭐 할 때는 그거를 또 바탕으로 내가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서로 참 되게 좋은 것 같아. 댓글. 다 고마우신 분들이지 뭐.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또 다른 분들도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넣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이거 될 것 같아. 자, 이건 이제 다 넣어봐. 그럴싸한데요. 근데 이제 참 이런 것도 내가 원래 일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다소곳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넣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네, 역시 이게 부부야 이게. 자, 이거 비트입니다. 색깔. 오, 뭐라 그럴까. 그 있잖아, 옛날에 어머님이 그 우리 엄마가 싸준 그 소세지 굵은 거. 아, 왠지 그런 응? 느낌 살짝 왠지, 드네요. 왠지 진짜 그러네. 아. 자, 요건 마늘 있습니다. 이거 마늘이 다 붙었어. 괜찮아, 떼먹으면 되지 뭐. 너무 그래도 저기 색깔이 이쁜데요? 다양하지. 응. 일단은 불을 끄고, 자, 끄고서 한번 시식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색깔이 비트 색깔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 자, 오. 근데 비트는 조금 더 튀겨도 될 것 같아요. 생으로도 먹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더 튀겨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양파. 아, 양파 말고, 요거. 단호박. 단호박은 뭐. 이야, 요거 뭐. 그쵸? 일단 제가 맛은 한번 다 보겠습니다.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 한번 볼까요, 마늘? 좀 매운 거, 생마늘을 못 먹는데, 맛있을 것 같아. 그 깻잎. 야, 깻잎이 맛있었어, 전에. 깻잎은 그래요. 한번 먹어볼까? 깻잎이 맛있어. 고구마. 고구마 아까 보긴 봤는데, 그래도 한번. 색깔 이쁘죠? 색깔 이쁘. 아, 참 궁금한 거 있다. 당귀. 당귀향. 이 당귀거든요, 당귀? 당귀. 당귀 향이 어떤가? 튀겼을 때. 향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향이. 그래서 당귀 향이 나. 나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해요. 그 다음에 샐러리 한번. 샐러리 괜찮아. 굿. 좋아요. 자, 이제 건져 보겠습니다. 이제는 됐을 것 같아요. 아, 샐러리는 끝맛이 살짝 쓴맛도 난다. 쓴맛이 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 그런 맛? 야, 이 색은 진짜 이쁘다, 이거. 아니, 이렇게 지금 어울려지는 게 이쁜 것 같아. 조화가 딱 어울려요.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보라색도 있고. 비트는 어쨌든 또 다른 맛이야. 비트를 이렇게 튀겼을 때 그 비트 향이 딱 나면서 이 딱 비트를 생으로 먹는 맛하고 비트를 딱 튀겨서 튀김하고 아삭아삭한 맛, 금하고 같이 딱 먹는 맛하고 어쨌든
느낌은 좋아. 되게 좋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런 맛? 비트가? 자, 이걸 봤을 때, 케일은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케일은 이제 거기에 입해서 막, 아까 막 폭발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갖고 안 되고, 맛있는 거는 깻잎, 그 다음에 단호박, 그 다음에 샐러리도 괜찮아요. 향이 좋아. 그 다음에, 이게 뭐 단맛인 자색고, 뭐, 요거는 뭐 당연히 맛이죠. 그 다음에 양파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젓근대도 괜찮고, 그리고, 비트는 이건 진짜 향이 괜찮아요. 이게. 어떤 새로운, 진짜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 새로운 맛이니까, 이건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한번 튀겨봤어. 쌈으로만 매일 싸먹다가, 내가 한번 튀겨봤고, 이것저것 한번 튀겨봤어. 이 맛이 어떤가를 한번 궁금해서 내가 한번 튀겨봤으니까, 뭐, 어설픈 농부의 튀김 솜씨지만,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가 농사 직접 지은 거, 이렇게, 튀김도 해보고, 요리도 하고, 솔바이 요리로서, 또 다른, 그런 면을 갖다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